어제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양성평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성인지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포시는 이처럼 시선 유도봉이나 펜스, 교통표지판 등 15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비용은 성인지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가로 보안 등 정비 사업도 성인지 예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김포시 내 가로 보안 등 설치와 교체 사업에 성인지 예산 87억 원이 쓰였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이 사업들이 양성평 등과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분을 위해서 사업을 뭐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인지 예산에 많이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과의 예산에 비해 관계가 모호하지 않나. 김포시는 또 성인지 예산을 이용해 시청 소식지를 제작하고 체납 고지서 발행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입맛대로 쓴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시는 주민센터를 짓는데 성인지 예산 20억 원을 끌어다 써놓고도 정작 담당자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식 부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유실이라든지 여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인지란 걸좀 처음 들어봤어요. 남녀의 차이에 따른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가 그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산은 필수로 편성해야 하다 보니 관련 없는 사업이 관행적으로 선정됩니다. 아직도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좀 되어 있지 않지 않는가. 정부의 지침으로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증축에다가 예산을 잡았고 저는 성인지 예산은 볼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고양과 양주 등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캠핑장 시설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교육 사업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 심지어 시티투어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본연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운영 과정에 이제는 시민들이 거의 부재한 상태다. 특히 이제 결산 심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회계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여성들이 여성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평등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